잠을 잘 못 자고 난 다음 날을 보면 보석하고 되게 어두워 보이고 칙칙해 보이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대부분 핸드폰 한 번 정도 이렇게 켜고 한 30분 정도 하다가 보통 끄고 잠이 들죠. 자, 바로 이렇게 자기 전에 보는 핸드폰이 피부를 망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해서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 뜰 시간 되면 눈이 떠지죠. 그리고 잠들 때 졸리잖아요. 자, 우리가 밥 먹을 시간 되면 배고프죠. 뭐 일하고 있다가 아 배고프네 라고 하고 시간을 보면 밥 먹을 시간이 돼 있죠. 우리 몸에서 배꼽시계가 밥을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신호를 벌써 보내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간 간격에 우리 몸의 리듬들이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각각의 장기, 뭐 위면 위, 눈, 뇌, 피부 등등의 이런 장기들이 각각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체 시계가 무너졌을 때 대표적인 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낮에 근무를 하시다가 하루 쉬고 밤에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생체 리듬이 많이 깨지게 되고요. 뭐 물에서 일을 했을 때 밤을 새는 경우라든지 그럼 다음날 되게 힘들죠. 또 우리가 먼 장거리 여행을 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일단 기본적으로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다 고려해보면 실제로 이런 생체 리듬이 무너졌을 때 우리 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바깥에 있는 환경에 있는 시계와 내 몸에 있는 시계가 불일치가 되는 현상 때문에 몸이 힘들어지고 이 상황에서 우리 몸은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생체 시계가 사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낮과 밤에 대한 이런 하루에 대한 일주기에 대한 유전자를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를 규명을 한 게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 제프리 홀, 마이클 로스바시, 마이클 영 이 세 명의 교수들이 수상을 한 겁니다. 이런 일주기성 유전자, 말이 조금 어렵지만은 아침에 발현되는 유전자, 저녁에 발현되는 유전자, 즉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주관하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이런 생체에 대한 시계가 정확한 일정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우리가 아침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아침에는 이제 잠에서 깨고 각성하는 시기가 되고 우리 몸의 체온과 혈압이 올라가면서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해가 지기 시작하고 나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재생, 회복, 그다음에 수면 유도 자 이런 쪽으로 점점 리듬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맞춰 놓으면 서서히 라이트가 켜져서 얼굴에 빛을 이렇게 쬐게끔 만들어줘서 그 생체 리듬을 이용해서 잠을 깨게 만들어주는 그런 등도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이 리듬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이런 생체 리듬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빛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이 빛을 인지를 하는 걸까요? 우리 몸의 마스터 시계는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시상하부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교차상 핵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모든 우리 몸에 있는 마스터 시계를 관장을 하고요. 눈이라든지 피부나 위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장기들은 일단 지방 뭐 이런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지방 부처에서 각각의 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것들이 각각의 장기로 가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각각의 장기에서 가지고 있는 시계가 반대로 중앙으로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죠. 살쪄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음식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음식을 먹었다는 거와 비슷한 활동 주기라고 생각을 하고 위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위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밤이 아니라 낮 주기거든요. 그래서 이 낮 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우리 몸에 있는 마스터 시계인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불균형이 생기죠. 자, 위는 낮이라고 생각하고 머리는 자야 되는 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숙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 머리에 있는 시교차상핵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 송가체를 켜게 되고요. 이 송가체에 다시 자극을 준 것은 여기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 멜라토닌은요, 역시 빛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멜라토닌을 어둠의 호르몬 또는 암흑의 호르몬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붙는데, 그 이유는 아주 깜깜한 밤이 돼서야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멜라토닌은 보통 저녁 한 9시쯤부터 시작을 해서 분비가 시작이 되면서 새벽 3시쯤에 상당히 피크를 치게 되고, 그 다음 아침이 되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저녁에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잠이 슬슬슬 오게끔 만들어주는 수면 유도의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항산화 기능이거든요. 자, 조금 어렵지만 뭐 스포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 글루타치온, 리덕테이즈, 글루타치온, 프록시데이즈, 카탈레이즈 뭐 이런 다양한 항산화에 관련된 호르몬들을 자극을 시켜서 우리 몸에 낮 동안에 받았던 산화 반응을 억제시켜주고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호르몬 중 하나가 멜라토닌입니다. 자, 그래서 낮 동안 받은 여러 가지 손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것들을 밤에 회복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역시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 됨으로 인해서 피부가 상당히 많이 회복되는 이런 영향을 보이는 거죠. 잠을 잘 못 자고 난 다음 날을 보면 피부가 되게 푸석하고 되게 어두워 보이고 칙칙해 보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부에 대한 여러 가지 손상들을 충분히 회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면이 상당히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밤에 이 핸드폰을 보는 게 왜 피부를 망치는 그리고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걸까요? 저녁이 되면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실제로 이런 생체 리듬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강한 빛에 밤에 계속적인 노출이 되다 보면 이런 멜라토닌이 분비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 중에 블루라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블루라이트를 짧게 얘기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영역에서 빨간색 밖에 있는 것이 적외선, 보라색 밖에 있는 것이 자외선, 그리고 전체 가시광선 영역 중에 파란색 블루라이트는 자외선 영역에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강한 블루라이트를 쬐었을 때는 피부 노화나 색소침착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고요. 균에 대한 살균 효과로 여드름을 완화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쬐었을 때는 이게 상당히 강한 멜라토닌 억제제가 되기 때문에 잠을 깨우는 그런 라이트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460에서 480대 나노메타의 블루라이트의 경우 가장 그런 효과가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백열등이 있고 블루라이트가 나오지 않는 백열등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백열등이 훨씬 멜라토닌 억제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530나노메타 이상, 그러니까 블루라이트 영역대를 벗어난 라이트가 많을수록 멜라토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열등 같은 전구 같은 경우는 좀 더 파장이 붉은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멜라토닌과 영향을 없지만은 우리가 보는 TV나 컴퓨터의 모니터, 그 다음 핸드폰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블루라이트의 양도 중요한데요. 200럭스의 거실의 가장 밝은 불빛과 3럭스의 우리 그냥 자기 전에 미등 켜놓는 듯한 아주 희미한 불빛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약한 불빛도 멜라토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핸드폰을 딱 보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 뇌의 시구조상에게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자, 분명히 우리 몸은 전부 다 밤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은 낮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요. 그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 자기 전에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이런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안경을 써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한 논문에서는 이런 실질적으로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쪼여졌을 때,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누워있으면 빛이 몸에 있는 피부에도 각각 블루라이트가 닿게 되고, 이 블루라이트가 닿은 게 아까 말씀드린 지방부처, 그 밖에 있는 다른 외부 장기에서도 낮이라고 인식하는 신호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죠.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몸은 역시 밤이라고 인식한 게 피부를 통해서도 낮이라고 인식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나오는 분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됨으로 생기는 항산화 시스템과 면역,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수면의 질 역시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피부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게끔 되고 만성적으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자극을 또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자기 전 한 30분 전에는 최대한 불을 낮추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 직전에 핸드폰을 켜서 블루라이트를 보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